안녕하세요, 찰스입니다.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틴의 좀 특색 있는 시리즈죠. 15 시리즈 중에 스트리트 마스터, 그 중에 DSS-15M 스트리트 마스터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.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이 15 시리즈는 15 숫자 뒤에 M이 다 붙어 있고요. 그 M은 마호가니를 뜻하는 올마호가니 기타입니다. 일반적으로 기타에서 이 마호가니는 축구판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목재인데, 그 축구판재에 쓰이는 마호가니가 상판까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통 전체가 다 마호가니로 제작된 그 올마호가니 기타입니다. 이 원형 모델인 그냥 일반 15M 모델과 비교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, 원형 모델은 지금 똑같은 이런 마호가니 색깔인데 판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아주 고르게 동일한 색깔로 마호가니 색깔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스트리트 마스터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상판에는 마호가니 버스트라고 해서 흔히들 생각하시는 썬버스트 그런 느낌처럼 이 테두리 부분은 아주 짙은 색이고, 이 중심부로 갈수록 점점 색깔이 연해지는 그런 느낌의 도색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스트리트 마스터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은 아마 이름에서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듯이 길거리에서 많이 사용이 돼서 정말 뭐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느낌. 그래서 많이 사용한 만큼 많이 사람 손이 닿는 부분은 좀 색이 까지거나 바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 도색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실제로 까졌다는 건 아니고요. 그리고 원래 15M 시리즈에는 픽가드가 달려 있습니다. 근데 이 스트리트 마스터 버전에는 픽가드가 없고요. 보시면 이쪽에 보통 픽가드 달려있는 이쪽의 색깔이 조금 더 밝은 걸 볼 수 있죠. 보통 사람이 칠 때 이렇게 손이 스치게 돼서 그 색이 좀 까진 그런 느낌을 표현한 것 같아요. 이 위쪽도 마찬가지고요. 피크나 사람 손이 스치면서 이렇게 색이 까져나간 느낌, 그런 느낌의 처리가 되어 있고요. 팔을 넣는 이 부분도 이렇게 깨알같이 색이 까져나간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통은 바인딩이 들어가는 이 모서리 부분도 다 조금은 색깔이 밝은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축구판에는 그냥 대체적으로는 고른 느낌의 그냥 마호가니 컬러인데,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, 이 양쪽에 이런 부분, 사람의 다리 닿는 부분, 팔 닿는 부분, 이런 부분은 색이 약간 까진 것처럼 바랜 것 같기도 한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이 상판 아래엔 많이 말씀드렸던 기타의 뼈대와도 같은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나무로 된 그런 뼈대가 있는데, 요즘에는 마틴에서 이제 포워드 시프티드라고 해서 US 브레이스의 중심 부분을 이렇게 좀 더 앞으로 이동한, 사운드 홀 가깝게 그렇게 이동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, 이 15 시리즈는 전부 다 정위치에 있는 그냥 X 브레이싱이고요. 특이할 점은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DSS-15M 스트리트 마스터 이 모델만 15 시리즈 중에 유일하게 브레이싱에 스캘럽이 되어 있습니다. 스캘럽도 많이 말씀드렸죠. 이렇게 브레이싱 뼈대가 이렇게 직선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둥그렇게 깎여 나간, 그래서 브레이싱의 무게를 줄이면서 좀 더 울림을 살리기 위한 그런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DSS-15M 이 모델만 유일하게 15M 시리즈 중에 스캘럽이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스트리트 마스터 시리즈의 그냥 D 모델이 있어요. 일반 드레드넛. 그 모델과 이 DSS 이 모델만 스캘럽이 되어 있는 이유는,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모델은 이제 DSS라고 해서 슬롭 숄더, 이 어깨가 이렇게 급격하게 휙 떨어지는 느낌. 일반 드레드넛은 조금 더 이렇게 나온 느낌이거든요. 근데 드레드넛의 초기 모양 같은 거예요, 이 슬롭 숄더 드레드넛은. 그래서 트레디셔널 드레드넛 그렇게 말하는 데도 있고요. 슬롭 숄더 혹은 라운드 숄더, 그런 표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. 이 슬롭 숄더 드레드넛으로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 드레드넛과 모양이 약간 다르고요. 근데 실제적인 사이즈나 그런 거는 일반적인 드레드넛하고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아서 아마도 그 원래 기존에 있는 그냥 D15M 이 모델들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그렇게 내부에 다른 설계를 하지 않았나,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비교를 해서 들어보면 일반 D15M 스트리트 마스터보다 이 DSS-15M이 조금 더 밝고 시원한 느낌의 소리가 나는 그런 기분이에요. 그래서 조금 더 묵직하고 어두운 소리를 원하시면 그냥 일반 D로, 그리고 조금 더 밝고 시원한 느낌의 소리를 원하시면 이 DSS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상판 위에 브릿지, 그리고 이 지판
이 부분이 일반 15M과 15M 스트리트 마스터 이 시리즈와의 차이점인데요. 원래 일반 15M 시리즈에서는 이 브릿지와 지판이 다 인디언 로즈우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이 스트리트 마스터 시리즈에는 이 목재들이 카탈록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나무로 되어 있는데, 이건 찾아보면 뭐 카탈록스 아니면 뭐 멕시칸 로열 에보니 그런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나무인데, 인디언 로즈우드보다 좀 더 무겁고 단단한 나무예요. 많은 장력에 가해지는 브릿지나 아니면 좀 내구성이 요구되는 이런 지판재로 꽤 좋은 대체 목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색깔 톤은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인디언 로즈우드보다는 조금 밝은 느낌이에요. 그리고 이 브릿지 위에 브릿지 핀은 동일하게 그냥 아무런 장식 없는 검정색 에보니 핀이 들어가 있고요. 이 새들 너트는 다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너트 폭은 이제 15 시리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최근에 마틴 모델들이 많이 개량이 되면서 이 너트 폭들이 다 예전에 43mm 좁았던 모델들도 다 44.5mm로 많이 넓어져서 고정이 되는 추세인데, 이 15 시리즈는 여러 가지 모델들 중에 딱 두 가지 모델 빼고는 전부 다 43mm입니다. 이제 인치로 하면 1과 16분의 11인치 그 43mm 폭을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하이 포지션으로 오면서 넓어지는 이 정도를 이제 테이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이 테이퍼는 43mm 너트에는 많이 설명드렸던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가 없어요. 일반적인 스탠다드 테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, 43mm의 스탠다드 테이퍼가 44.5mm의 하이 퍼포먼스 테이퍼와 요 12프렛 위치에서의 폭이 같습니다. 그리고 더 위로 올라와서 요 헤드 부분을 보면, 이것도 일반 15M 시리즈와 좀 다른 점인데, 이 넥재 위에 있는 헤드 무늬목이 그냥 15M 시리즈는 로즈우드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 스트리트 마스터 시리즈는 무늬목이 따로 없고 이 마호가니 목재 그대로 윗면에 드러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뒷면의 헤드머신이 또 일반 15M 모델들과 다른데, 이거는 마틴사의 홈페이지에 써있는 설명으로는 골든에이지 렐릭 오픈기어 헤드머신이라고 되어 있어요. 살펴보면 일반적인 뭐 니켈 오픈기어 이런 헤드머신들은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, 이 모델은 오래돼서 색이 바래서 광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이 손잡이도 아이보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, 뭐 실제로는 아이보리는 아니고 크림색 플라스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.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이 15M 시리즈가 상판까지 마호가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일반적인 기타들이랑 좀 다른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 있고, 소리로도 좀 다른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그게 상판재는 원래 축구판재들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나무들이에요. 가볍고 잘 울리게 그렇게 상판재는 좀 가벼운 목재들을 쓰는데, 이 축구판재에 쓰는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목재인 마호가니가 상판에 들어가면서 중저음은 좀 더 살지만 고음이 좀 뭉툭해지는 그런 성향의 소리가 나게 됩니다. 그래서 중저음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뜻하고 묵직하고 좋은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, 고음이 뭉툭해지기 때문에 약간 선명도가 떨어진다 이런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래서 이 DSS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일반 D와의 차이도 있지만, 그런 사람들이 보통 마호가니 상판 기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켈럽이 좀 된 것 같습니다. 스켈럽이 되면 아무래도 뭐 성량이 조금 커지는 것 외에도 소리가 약간 밝아진다는 그런 평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쳐보면서 느끼는 것도 일반적인 D15의 모델들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선명하고 밝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마호가니 상판 기타가 지닌 그런 좀 선명도가 떨어진다 그런 느낌을 많이 보완한, 이 정도면 마호가니 상판 기타다 그렇게 소리만으로는 잘 구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선명도가 많이 살아난 그런 올마호가니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. 두텁고 묵직한 느낌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,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D15M 스트리트 마스터 쪽을, 그리고 조금 더 이런 겉에 보이는 느낌은 좋은데 소리는 조금 더 선명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이 DSS 쪽을 선택을 하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이 뒤이어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.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.
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